헤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플레이타운. 퍼피 플레이타임과 반반의 어린이집 비슷한 유형의 공포 게임이 또 하나 나왔어요. 뭐 옵션 있고. 어린이 놀이방에서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요.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Hey, Claire. Playtown's closed. But Dad, I lost my necklace there. The one that Mom gave you. She would be very sad if she was still with us. Ah, 목걸이를 누구 왔구나. Oh my. 굉장히 도톰한 팔이 목걸이를 쓱 가져가는데, 어야 비싼 거다 그거. 뭐 딱 걸렸으니 팔이 두툼한 게 전보조씨 같은데. 오케이, 플레이타운. 비상구, 화장실. 여기도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파피 플레이타임의 그립팩이라든지 반반의 드론이라든지 그런 무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아, 버튼 돌려? 이렇게? 돌렸어요. 어디가 열렸을까요? 컴퓨터가 켜졌나요? 물 먹는 걸 기억하라고? 뭔가 어딘가 열렸겠지? 아, 여기 열렸네, 뒤에. 오. 오. 스택 에어리얼이에요. 플레이그라운드 에어리얼이에요. 인벌러이 트레이닝이에요. 놀이방. 여기 뭔가 공부하는 데 같고. 직원실 같은데? 여기 장난감 있네? 마른 캐릭터가 있네? 귀여운 공룡이 있어요. 브론 닮았다. 얜 다이노사우루스, 어이구. 다이노사우루스 꼬리가 뾰족해요. 막 만지면 막 입 딱딱딱딱딱딱딱 거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아요. 일단은 플레이그라운드부터 가볼까? 오. 보석을, 응? 크리스탈 머신? 크리스탈 보석을 여기서 3개 갖다 놔야 되나 보다. 어허. 뭔가. 지하터널 같지? 뭐야. 깜짝이야. 오 마이. 공룡이니? 이번에는 오피라가 아니고 공룡이니? 둘리니? 귀엽니? 살이 토실토실 올랐네 이 녀석? 방금 곁눈지라고 한 것 같은데 나한테? 사라졌다! 뭐야? 아니 어? 여기 왜 사라지는 거임? 갑자기 순간이동. 한번 그냥 놀래키려고 온 거였어? 오마이. 브론이에요. 이건 뭐야? 다이노토스? 공룡 이빨이래, 공룡 이빨. 뭔 소리야? 공룡이 코 풀었나? 이번엔 컨셉이 공룡이구나. 그죠? 여기 공룡이 있고, 아까도 공룡이 있었고, 토시토시 살이 오른 공룡. 돌아? 뛰어? 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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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뭔가 아이템이 있는데? 뛰어? 뛰어? 저 어떻게 하지? 뭔데 너무? 좀 가방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주유소 모양 같기도 하고. 아, 설마 얘가 움직이나? 이거 빙글빙글 도네요. 이거 어지러워라. 멀어 멀어. 저기 못 가. 아! 돌리면 멈추고 돌 때 멈추고 쓰면 뛰고. 오케이. 오케이. 파란 거. 오케이. 잠깐, 저기도 뭐 있는데? 노란 거 위에? 여기? 이빨이 있다. 이빨 몇 개 모아야 되는 거지? 일단 두 개 정도 획득했는데. 저 문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저기 또 있다 이빨. 노란색 돌 때 멈추고 어지러워라. 점프. 이것도 이빨이야? 이빨 몇 개를 모아야 되는 거지? 핑크. 또 있네? 오구? 오구? 오움. 오, 놀이방. 드디어 놀이터에 왔다. 뽀아? 로아. 이름이 로아야, 로아.
공룡의 10개 이빨을 넣으라고? 지금 하나, 둘, 셋, 이번 것까지 4개인가? 하나, 둘, 셋, 넷. 4개 넣었죠? 6개 찾아야 돼. 아, 여기 있다. 하나.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둘. 그럼 4개 더 찾으면 되겠지? 4개. 이거 뭐 돌리는 것도 있네? 버튼? 오, 공포장. 여기. 없어. 그리고 없어. 여긴 없어. 다 좋은 듯? 설마 다른 공간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이 안에서 다 있겠지? 이거 뭐지? 빨간색? 빨간색 기둥이 있네. 여기 하나? 오케이. 그리고 안 보이는데? 일단 넣어볼까요? 아까 4개? 5, 6, 7, 8, 9. 하나. 오면서 하나 안 주었나? 아, 여기 있다. 와, 색깔 노란색 옆에다가 둔거 봐. 이빨도 누런 게. 누런 거 옆에다 두니까 눈에 안 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 불 들어왔네. 아까 그 버튼 돌리는 건가 봐. 뭐야 이거? 퍼플 크리스탈 획득. 예스. 돌리면 어디 문이 열렸나? 뭔가 저기 나오겠지? 돌렸으니까 여기서 뭔가 보상이 있지 않을까? 없어? 아니 이빨만 가져가 놓고 주질 않어 이 공룡 이빨. 찾아줬더니 보상이 없잖아. 얼마나 깜빡깜빡거려. 어디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뭐야?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봐. 얘가 노선이 저거 어떻게 가지? 근데 가는 방법이 없어. 저 점프가 안 되는데. 일단 빨간 쪽으로 뛰었다가 가만히 있다가 점프 굿. 노트 같은 건 없어요? 공룡 또 나오는 거? 나오죠? 오케이. 갖다 놓을까? 나이스. 두개다 갖다 놓은데? 아, 여기가 열렸네. 아까 그 버튼을 누르니까 여기가 열린 거야. 이게 순서대로 하라 이거네요. 스테이크 에이류. 스테이크의 케이브. 아, 동굴. 여기는? 스테이크의 레이크. 호수. 오. 이거 잠겼네? 호수로 가야 되네? 오마. 뭐야, 터널이 있어? 오우. What? What? 나 여기보다 좀 갑자기 일어났거든? 그랬더니 여기? 여기
어? 저기 공룡 있네? 헷갈린다 이제. 맨 웬? 이번에 오다. 아, 빨간색이 문제구나. 빨간색. 얘 똑같은 색인데? 빨간색 문제, 빨간색. 맞다. 아, 색깔이었어, 색깔. 어디 가, 공룡아? 나 여기서 많이 가풋기 당했거든? 손에 지금 땀이 나거든? 견눈질하고 어딘가 사라졌네, 이 녀석이고. 공룡 매니아네, 공룡 매니아? 물로 뛰어? 오면? 뭐야? 너 같이 나랑 목욕하자고, 지금? 아, 여기 너 사우나였어? 미안하다. 목욕하는데 방해해서? 아, 물 이렇게 막 흐느끼게 해. 흘랐어. 막 이렇게 수영해. 너무 무서워라. 이빨 벌렸어. 이빨 뾰족뾰족해. 아, 그래서 물에 빠지면 갑툭튀 할 거야. 한번 빠져볼까? 아, 뭐야? 아, 그냥 까매지는 거야? 뭐 내가 막 다가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까매지는 거?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그럼 물이 아니라 무슨 전기 뭐 이런 걸로 해야지. 대충 만들었네. 아주 대충 만들었어. 됐다. 이제 마지막 문 열린 거야. 그럼 크리스탈 줘야지, 크리스탈. 크리스탈 어딨어? 닫았다고? 크리스탈 줘야지. 얘 어디 없어졌네? 크리스탈. 크리스탈 3개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빠질 뻔? 크리스탈. 크리스탈이 없는데? 뭐지? 여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지? 아니, 버튼 돌렸어, 그래. 버튼 돌렸고. 크리스탈. 빨간색 조심. 가끔 같은 색이 있는 게 문제구나. 오케이. 아, 여기 열렸네. 케이브가 열렸구나. 어? 레이크, 어? 뭐야, 또 있어? 오마이? 빨간색? 빨간색만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아,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거 녹색이겠지? 그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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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녀석 땅굴 팔았네, 이거. 또 어디 갔어, 이거? 땅굴로 그냥 이빨 펴놓고 어디 도망갔어? 고기가 있죠? 쟤 유인하는 건가, 고기로? 이빨도 있네? 몰라? 이빨, 고기. 쟤 졸로 갔는데? 안 가져요? 뭔가 불을 붙여야 되나 본데? 뭐 이렇게 이빨이 많지, 여기? 아까 이빨 했는데 또 이빨 해야 되는 건가? 불 같은 게안 보이는데? 이거야? 와, 이게 라이터야? 그쵸? 오. 고기 앉아? 오. 너가 좋아하는 살코기야. 돼지 삼겹살, 뭐야. 고기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관심 있는데? 오. 구운 고기보다 살코기 좋아하나 보지. 산 거? 산걸 좋아해. 구운 고기보다 생고기를 좋아해. 살아있는 고기. 날 잡으러 오네? 와서 먹을 줄 알았더니? 나이스, 보석. 굿. 세팅하는 데가
증언실에서 증언실 열고 플레이그라운드 여기 굿. 몇 점인지 노란색만 남았다. 이번엔 직원실 직원 트레이닝방. 어? 여기 바로 주네? 어? 뭐지? 빨간색 다이아몬드? 당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대. 훈련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그들이 오지 않을 때 용암에 떨어지지 말래. 어? 여기 뭔가 하나 보다. 어? 뭔가 지나가네? 오 스킨 뜨네? 오 보석으로 무슨 이런 용도였어? 오 마이 용암 떨어지지 말라 그랬는데? 챌린지 1 용암 층 떨어지면 해골이 돼요. 바삭바삭 구워져요. 뭐냐 뭔가 점프맷 스타일이구나. 왓. 이렇게 조금 멀죠. 굿. 두 번째 챌린지. 배고픈 사자? 배고파? 오 마이? 뼈다구가 있네? 사람 죽었어요. 두 명 죽었어요. 뼈다구. 한 명 더 죽었어요. 세 명 죽었어요. 사자한테 먹이가 됐어요. 이 녀석 계속 나타나고 도망가고 뭐 하는 거지? 애기부리네? 아 뭔가 쇳덩이가 떨어진대. 오! 머리 치일 때, 어? 오! 땅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스캔? 어디에 쓰는 거지? 여긴 어디야? 빨간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 오, 나 잡으러 왔어? 어, 이리로 안 가지는데? 뭐야? 아, 글로 올 거야? 머리 조심해라. 말 떨어지고 무섭게 죽어버리네? 아이고, 대자로 뻗었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이빨 이거 다 찾아줬다. 아래 이빨 어디 갔어, 아래 이빨? 윗 이빨만 있네? 아래 이빨 10개 찾아줬잖아. 그 왜 안 꼽았어? 임플란트가 안 돼? 어, 노란 거 생겼다. 오렌지 크리스탈. 어, 돌아 나가야 되나? 얘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네, 공룡이. 이렇게 깐족깐족 귀엽게 굴더만. 뭔가 공룡 말고 익룡이나 뭐 악어나 메갈로돈이나 뭐 요런 거 나와도 괜찮겠는데? 점프맨으로 이게 갈 때 올 때 같은 길이라서 갈 때 올 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 아! 나가면 되는 거야. 굿. 돌려. 이게 열렸다. 어, 새로운 공룡 나오려나 봐. 낙타 같이 생겼는데 미스터 험텀이야. 험텀. 몰라요? 문은 열렸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나갈 데가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굉장히 아날로그식이네. 뭐지 이거? 스테그 알레슈? 뭔가 포션이네.
마셨어. 오, 내가 이제 공룡되는 거 아니야? 공룡 시점이 돼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다니는 거지. 진짜 시점 바뀌었다. 어? 병원에서 일어났나 본데? 뭐지? 어? 나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는? 어? 안에 사무실도 있네? 조그만 사무실? 아니? 오, 탈출? 뭐야? 오, 보라보라 하네? 색상이? 오, 마이? 아까 그 아빠인가 보다. 클레어 아빠. 그 뒤에 있는 애가 클레어고, 엄마. 가족 사진인가 본데? 뭔가 행복해 보이네? Take your kid to. 아이를 데리고 놀러 오세요. 플레이 타운으로. 무서운 공룡이 기다리고 있어요. 컸나 보다, 그래서. 아까 그 조그만 클레어랑 딸이 커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졸업사진이나 뭐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파티에 사진 찍었고. 컸어요. 우리 딸이 많이 컸어요. 이제 좀 있으면 시집 갈 것 같아요. 엄마? 뭐야? 알코올 중독? 아빠가? 갑자기? 맞아. 아까 엄마 뭐 뭐라 한 거 보니까 엄마가 실종된 것 같아. 아까 딸이랑 아빠랑 통화했잖아요. 목걸이 찾는다고. 그때 엄마가 같이 있었으면 슬플 것 같다 그랬어. 아, 엄마가 아 그러네. 엄마가 사라졌. 아니네. 엄마 눈이 액세스 된 거 보니까 엄마가 쌍꺼풀 수술을 실패한 거야. 엄마가 쌍꺼풀 수술을 실패해가지고 지금 눈이 XX야. 아, 눈 마음에 안 들어. 아, 근데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빠한테 아 되돌려달라고. 돈 좀 많이 든다고. 수술 비용.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실의에 빠진 거지. 아. 큰일 났다. 나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줄었는데 이러다 명퇴될 것 같은데. 아, 마누라는 성형수술 잘못됐다고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술만 그냥 버럭버럭 마시는 거지. 집안 경제가 파탄나게 생긴 거야. 엄마가 지금 눈 성형수술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보통 엄마가 살아났다고 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X하면 되는데 왜 눈만 XX했냐고. 엄마 눈이 왜 성형 부작용이 일어났나? 이 한번 실패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고. 엘리베이터? 뭔가 지금 어 뭐야? 아 뒤에 뭐 따라오나 봐. 탄 소리? 이렇게 엔딩. 반반의 유치원이 굉장히 히트를 한번 치면서 아류작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퍼피 플레이 타임과 반반의 유치원을 좀 따라 만든 아류작 같은 느낌의 플레이타운 어린이집의 공룡을 컨셉으로 엄마의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빠가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엄마의 성형수술 비용까지 대게 생긴 아주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처음에 클레어가 목걸이 때문에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가자 그랬는데 그 목걸이에 관련된 내용이나 단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걸이는 아까 공룡 죽었는데도 공룡한테 목걸이 없었죠. 그거는 또 이어서 챕터 뭐 2, 3 개념으로 계속 만들 것 같아요. 지금 이 게임은 얼리 어세스 정식 버전 나오기 전에 지금 얼리 어세스라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네요. 뭐 챕터 2, 챕터 3 나올 것 같은데 혼자 만들었대. 그리고 게임을 혼자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자, 플레이타운이었고요. 어블레이드 2바에서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